오늘은 항암치료와 당뇨병 특효제로 쓰이는 비단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단풀은 땅바닥을 기면서 비단처럼 깔려있다고 해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점박이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애기 땅빈대와 땅빈대, 큰 땅빈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와 비슷한 종인 매듭풀은 또 다른 식물종입니다. 애기 땅빈대는 6, 8월에 꽃이 피고 잎에 점이 있으며 땅빈대와 큰 땅빈대는 8, 9월에 꽃이 피고 잎에 점이 없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서식 장소는 전국의 논밭두렁과 강둑, 빈터 및 약간 메마른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중부 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이들 종류는 다 같은 한약재로 널리 쓰이고 줄기 속에 하얀색의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는 인체 면역 및 생리 활성을 돕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식물성 스테롤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카로이드계 일종인 마쿨라톨이라는 미량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픈 동통을 줄이고 염증을 없애는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천연진통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리거나 칼에 베인 상처에 유즙을 바르면 지혈작용으로 외상출혈을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항균과 해독작용, 진정작용, 항암 혈액순환, 당뇨, 신장 및 결석 등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단풀은 특정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인다고 해서 각종 항암치료에 많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암 중에서도 췌장암과 뇌종양 골수암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비단풀이 뇌질환에 좋은 이유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혈관 손상과 염증 분자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비단풀을 잘게 가루로 갈아서 꾸준히 먹고부터 뇌종양과 직장암이 완치가 되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잘 막아주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원활히하여 치매와 뇌졸중, 건망증 등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도 쓰입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항암치료 자원으로 폐암과 위암, 대장암, 간암에도 쓰이고 민간에서는 암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치료 사례가 많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논문 및 특허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먼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암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체 뇌종양세포에 대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위암세포에 대해서는 증식 억제 효과가 85%였으며 대장암세포주에서는 4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방암세포주 농도에서는 60%의 생존율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폐선암세포에서도 유효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단풀은 항산화 및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천연자원이 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비단풀은 오공초와 선도초라는 약명을 사용하고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지상분화 전초를 채취해 약재로 씁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너무 오랫동안 건조시키면 유효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2, 3일 정도 자연건조시키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뿌리를 포함 5에서 10g을 저울에 달아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 약탕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구입한 약초는 시커먼 불순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신 분들은 약다리기 전에 가볍게 한번 헹구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 한 줌을 넣고 끓이시면 중화가 되고 쓴맛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또한 비단풀에는 마쿨라톨이라는 독성작용이 있으므로 감초를 한두 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독성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물 1리터 약간 못되게 넣어서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달인 액은 하루 2, 3회씩 식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소화기가 허약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한약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미비해지고 여름철에는 변질이 잘 되므로 이틀 내에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달여서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는 것은 오히려 좋지라느며 조금씩 달여 먹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 밖에 가루를 내어 산재나 환재로 이용하셔도 좋고 여기에 대추와 감초 분말을 첨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비단풀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자기 체질과 전혀 안 맞아서 비단풀을 먹고 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많이 먹거나 장기간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꼭 복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